이번에는 충남 서산에서 벌어진 일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화재 사건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단순 화재가 아니라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차량 사진만 보면 차량 화재 사건일 것 같거든요. 네. 사고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살인을 숨기기 위한 범행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저렇게 불을 끄고 있습니다. 마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이 차량의 주인은, 운전자는 지금 다른 곳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인데요. 지난 네. 8일 밤 발생했습니다. 이 40대 남성이 주차돼 있던 차 안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진 피의자 주머니에서 12만 원가량을 챙겼고요. 네. 그대로 피의자의 차를 몰고 도망가서요. 저기 야산에 차를 주차한 뒤 이 야산에서 이 차량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증거들이 이렇게 차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차를 불태운 겁니다. 김 기자 설명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런 일을 벌인 거죠?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다고 해요. 네, 네. 지금 이 가해 남성은 범행 당일에 흉기를 소지한 채 주차장에서 그 범행 대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소위 좀 고가로 알려져 있어요. 저 차량이. 네. 고가의 차량을 찾은 건 아마 이제 차량이 고급스러워서 범행을 결심했다. 이런 진술로 밀어봤을 때도 아마 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남성은요. 만취해서 뒷좌석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네. 이때 가족들한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뒷좌석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를 본 이 가해 남성이 이 남성을 덮친 겁니다. 네. 이 남성은 도박빚에 시달렸다고 해요. 생활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더 사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해 후에 손에 쥔 그 12만 원 가량으로요. 바로 로또 복권을 샀다는 겁니다. 예. 피해자에게서 12만 원을 훔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 돈으로 로또도 사고 식사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복권을 구매하고 남은 돈 5만 7천 원을 현재 압수했다고 하고요.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또 로또까지 샀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인 네. 범행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이 가해자는 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경찰 취재했을 때는 이 남성은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대요. 네. 살해할 목적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겁을 주고 돈을 뺏을 계획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만 근데 이 범행들을 좀 밀어봤을 때 좀 계획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밤 9시 40분에 이 만취한 차에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네. 그대로 이제 남성에게 돈을 요구했고 강하게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남성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차 안에는 지문도 남아있고 이제 뭐 몸싸움을 했으니까 머리카락도 좀 남아있잖아요. 예. 이런 범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차량을 야산으로 끌고 가 불태운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경위의 수까지 미리 좀 계획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물론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살해한 뒤 야산에서 차량을 버리기까지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시신을 다른 곳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버렸고요. 불과 이게 1시간 안에 이루어진 범행이라 이게 계획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잔혹한 범죄로 한 가정의 가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거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건은 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기사가 갑작스럽게 승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차를 세우라는 승객 요청에 택시기사가 네. 차를 세웠는데 승객이 기사에게 달려들면서 욕설과 폭행을 했거든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니 내보다 형님이라. 형님이라. 이 영상만 봐도 상당히 폭행을 가하는 모습인데 이 택시 기사님 괜찮으신 건가요?
네, 폭행을 당하던 택시기사는 이대로 이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는데요. 네. 승객이 기사를 쫓아 나갑니다. 택시기사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아직까지 근데 피의자의 사과 연락은 한 통도 없다고 합니다. 이 충격을 받은 택시기사는 이 택시를 팔려고 했지만 5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지금 현재 충격에 일도 못하고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병원을 가려고 해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화가 나서 못 보겠다. 살인미수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패닉에 빠질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 영상만 봐도 상당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사과 보상이 이루어져서 좀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 기자가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정말 아찔하고도 황당한 사고인데요. 네.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의 한 쇼핑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평범한 쇼핑센터 내부 모습이죠. 손님들도 걸어다니고 직원으로 보이는 4명의 무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아이고, 예. 유리편이 쏟아지고 그러더니 이게 뭐죠? 차까지, 검은색 차 한 대까지 이렇게 쿵 떨어집니다.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네. 사람들이 재빠르게 피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에 깔릴 뻔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영상만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마른 하늘에 자동차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알고 보니까요. 위층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자동차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주차장에서 이렇게 내부로 들어와서 유리창을 뚫고 1층으로 추락한 겁니다.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세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네. 이 사고로 최소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한 상처와 부종 등이 발생했다고 전해져요. 정신적인 충격이 아마 더 클 것 같다라는 그렇군요. 우려가 생기는데 예. 도미니카 공화국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